이준석 신당 가능성 얘기도 정치권에서 오늘 뜨거운데 함께 보시죠. 공천에 불만 가진 현역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3자구도 난감해질 거다. 여권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상징성 있는 비명계 포섭이 제일 과제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접촉하고 있다. 지금 진보 진영의 의원 접촉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중도 무당층도 움직이지 않겠나. 이준석 이상민 두 의원이 또 마침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혹시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아니 연락을 받고 뭐 그런 적이는 아니고요. 같이 방송도 출연하고 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뭐 그걸 접촉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마치 민주당 비명계 쪽과 뭐 신당에 대해서 마치 접촉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단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론으로서 한국 정치 현황하고 이걸 타개하고 극복하려면 뭐냐 이런 얘기들 뭐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무슨 다른 의원들과 따로 정치 세력을 어떤 규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만났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와 관련해서는 신당 관련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취재가 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신당 창당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비명 이상민 의원과 이제 만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많은 기자들의 궁금증이 쏠리는 중 그냥 만나서 밥 먹었다가 아직 뭐 비명계를 만날 뭐 그런 단계 아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쓱 지켜보고 있었던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우상호 의원이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지셔닝을 위한 언술이지 민주당에서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가 있다. 저는 글쎄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예.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 데이터로 분석하는 서울 수도권 민심 회복 프로젝트에 예, 예. 따르면 미워도 이준석 전 대표는 달 다독여서 데리고 가야 된다가 그 결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 대표는 뭐 이른바 금태섭, 김종인 전 뭐 대표, 그리고 뭐 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을 규합해서 별도의 신당을 만들 생각, 그러니까 딴 살림 차릴 생각 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좋아요. 그 정치력도 있고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전투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당을 만들면요. 우리 당이 이준석 당의 싸움 못 이깁니다. 뉴스를 다 장악할 겁니다. 계속 장악하고 그럼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갈 텐데 그 당은 기본적으로 나가면은 반윤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지분을 나눠 갖자는 이야기를 김 변호사님이 구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합리적 타협일 수도 있어요. 이걸 고상한 언어로 연립정부라 그럽니다. 연립정. 연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DJP 연합은 지역 연정이었죠. 호남 충청. 근데 이준석과 연정은 세대 연정입니다. 실제로 2030에서 세가 기본 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다. 무시해 보십시오. 아마 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 해서 폭망할 겁니다. 남은 임기 거의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합리적 타협일 수가 있고 우리 지지하는 층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면은 대타협이 된다면은 큰 정치인이 됐다. 그릇이 크다라고 보지 이걸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YSDJ 평생 원수처럼 지냈지만 필요한 시기에 손잡았어요. 그래서 87년 민주화가 됐고 직선제가 됐잖아요. 직선제는 둘이 손잡아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영남에서 선수 높은 분들 지금 많이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이준석 신당 갑니다. 기본 득표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저보다 민주당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음 떠난 분 꽤 있어요. 마음 떠난 분 꽤 있다. 지난번에 그 저 뭐 그 부채 포트건 표결 표결 숫자도 저보다 못 맞히시더만.
그래서 그 민주화 동지에게 너무 좀 박한 표현 같은데. 요즘 이제 출마 안 하신다고 하신 이후에 좀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고. 감 떨어졌다. 우상호. 네, 물론 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실은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준석 신당을 과소 평가하면 우리 당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민주당의 비명계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제 맘 떠난 비명계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개똥 같은 소리다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저 감 떨어졌다. 박정 의원님 민주당의 맘 떠난 비명들 그래도 좀 있죠. 아까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 핵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상호 의원의 감이 맞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신당 창당하면은 비명계 접촉해서 자기 몸값 올리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지금 의원과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 정치 시작해갖고 아직도 남아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반면교사 또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우리 비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을 떠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떠날 비명 많지 않다. 예. 그리고 그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에 쓸 개똥 없습니다. 지금. 약에 쓸 개똥 없다. 개똥조차 없다. 개똥조차 없다. 신당 창당에 합류 안 한다. 예. 네, 혹시나 공천을 못 봐서 그럴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효과와 쓸 약 개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당에 개똥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